요거는 어떻게 좀 뭐 실현 가능성이 뭐 있다고 보시고 또 언제쯤이라고 가능할까요? 예, 아무래도 문 대통령께서 네네네. 연내에 그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는 건 아마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해서 네네네. 이게 제대로 안 된다면 그때는 아마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할 때 적정한 시기는 이제 12월 초 정도가 아닐까 이게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뭐 종전선언이 그렇죠. 다른 데서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방문할 때를 계기로 해서 종전선언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게 봤을 때는 연내에 서울 방문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네. 때도 김정일 위원장이 네. 답방하겠다. 네네, 맞아요. 그렇게 약속을 했고 네. 제가 아까 네네. 노래를 부르면서도 앵콜을 해서 네네. 반드시 답방하면 부르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예, 예, 예. 그런데 그때도 남측의 네. 여러 가지 반대. 그렇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신변의 위협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성공 못했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은 중고등학교를 서양에서 예. 다녔기 때문에 스위스에서. 굉장히 예. 더 열린 마음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체제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태극기 부대 등 반대하는 것 나는 이해합니다. 아하. 반드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보다는 좀 신경을 쓰시고 그 아버지는 그 옛날에 그 비행기 못 타고 이제 열차만 타고 뭐 이러지 않았었나요? 그 아들은 그런 거는 없나 봐요, 그래도? 포병학교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비행기를 조종도 해요. 파일럿 같이 조종한다는 아니 이미 비행기 그렇죠? 여러 번 탔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얘기한 말이나 그 자기가 제시한 목표 과제에 대해서 지키는 거에 대해서 좀 집착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합의된 내용들을 뭐 서로 불만이 많아서 실무 간에는 그냥 티격태격하기도 했지만 꾸역꾸역 지켜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정세에 따라서 혹시나 내년으로 넘어갈지도 모르지만 아마 지켜지긴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